흉내 낼 수 있지. 아니 잘은 아니 봉준호 감독님. 아 봉준호 감독님과 같지. 아니 이성규 씨 전에. 전에 내가 몰래 나온 거 같은데. 이성규 나왔는데. 전에. 이성규 나왔는데. 수영장에서 한번 만난 적 있어요. 아기들 수영장에서. 근데 애기들 이제 풀장 놀고 엄마들 이렇게 앉아 있잖아.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안 돼. 그건 안 돼. 막 이러는 거야. 아 진짜로. 내가 아니 안 된다고. 그건 안 된다고. 막 이러는 거야. 뭐가 안 돼. 목소리로. 그러니까 엄마들이 갑자기 아, 미역국 보듯이 이거 보는 거야. 나도 같이 딱 보는데 이성규 씨가 진짜 싫다. 애기들 거 와가지고 물총 사달라 하니까 그 집에 있잖아. 그 있는 거라고 안 된다고 이걸 사라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엄마들 이성규입니다. 이성규입니다. 이건 집에 있잖아. 이걸 사라고 안 된다고. 이 정도면 힌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개인기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래, 내가 형보다 한 살밖에 안 어려요.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아! 형, 나 생얼을 자글자글해. 요거. 어? 그런 쪽인 거 아니야? 다 메이크업발이야. 누구야? 메이크업발. 메이크업 4시간씩 해? 그런 거. 아니면 여기 흰머리가 좀 나니까. 아! 이거 다 염색이야. 이거 다 빠지면 완전 흰머리야, 나. 나 백발이야. 나 백발이라고. 근데 흰머리는 진짜 나이 좀 해봐. 이거 다 백발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염색해야 돼. 정답입니다. 진짜? 오, 야, 뭐야? 아, 대박이네. 맞췄어. 야, 아들아, 아, 맞네. 아, 너무 웃기다. 저 흰머리 장난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아. 지인을 통해 봉준호 감독과의 미팅 소식을 들은 이성균 씨는 회사는 물론 와이프한테까지 비밀로 했다는데요. 신인 때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미팅을 간 그는 봉 감독의 걱정에 지금 염색한 거다 충분히 가능하다며 자신을 어필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성균 씨는 기생충을 통해 미국 배우 조합 시상식에서 앙상블상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기 뭐야 봉준호 감독님 아까 성대모사 잘하신다고 그거 직접 봤잖아요 또 그래. 윤세윤이랑 유세윤이랑 같이 했었잖아 유명하지 오늘 또 이렇게 비건 버거란 걸 처음 먹으면서 시상식을 재밌게 즐기고 있었거든요 예. 예, 모르겠습니다 고기 패티가 왜 없었는지는 저 즉석으로 그냥 그 한번 보고 한 거야 와 말투가 둘 다 천재네 그때 좀 민망하게 영상이 올라가고 밑에 댓글들이 둘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난 근데 보고 바로 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좀 미안하고 내 목소리 비슷한 거 같지도 않은데 아니야 너무 비슷했어 근데 봉준호 감독님이 이걸 보고 최고의 뭐 극찬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그거 또 이전으로 그다음에 그래. 그 캐스팅 같은 게 연락이 왔어요? 안 왔죠 저도 백발입니다. 저도 염색을 하고 있어요. 본인 어필하는 거야. 아, 내 목소리를. 아, 내 목소리를. 아, 갑자기. 저도 백발. 저도 여기 싹 다 백발이거든요. 저도 저 염색하는 겁니다. 예. 여기 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기 뭐 잡아서. 네, 오늘은 네, 그냥 비건 버거를 먹고 있었는데. 네. 아직도 얼떨떨하고. 네, 지금 약간 뭔가. 네. 뭐 해석해야 되니까 번역해야 되니까 예 네. 싹 빠져서 만지고 있어 이렇게 기다려 디테일 다 있네 디테일이 살아 있어 예 네. 네, 오늘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아 또 빠져 이분 왜 여기 없겠네 여기 잘 끝났어 저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이렇게까지는 안 그저 고용 누나 아니, 손가락에 MSG가 너무 심해 야, 그래서 코로 들어가겠어 아이 너무 심해 과해 개그맨은 좀 과해 고개 좀 많이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죠 제가 뭐 영화인데 고마운 감독님이 여기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틴 스콜세지 한 명씩 외쳐준 게 있어 그걸 내가 이제 패러디를 하겠다고 저에게 영감을 준 선배님이 계시는데요 그럼 바로 후동캉 그래 맞아 와 이런 영자리 퉁유 여기서 터졌지 퉁유 그러니까 빵이 유퉁 퉁유 땡큐